예, 여기가 지금 대피소인데, 저 지금 태양광 다루는 거 봐요. 저거는 9층에서 태양광을 다뤄놔갖고, 이 안에 들어가 막 뜨끈뜨끈해요. 여기가 지금 대피소입니다. 대피소면 항상 비어 있어야 되고, 대피소면 휴게소가 있어야 됩니다. 제일 급한 게, 예? 급한 음식을, 어? 물이랑, 예? 물이랑 급한, 그러니까 저 막, 어? 비상식량들을 갖다 놓을 수 있는 대피소라는 휴게소가 있어야 되는데, 생태 프로그램 관리 좀 해놓고, 여기서 지금 살림합니다. 아까 뒤에 그거 보셨죠? 그게 살림살이 쓰레기지, 이삿짐 쓰레기지, 그게 지금은 대피소 무슨 관리실 쓰레기입니까? 대피소에요, 여기가. 예? 대중아, 너잘 갔다. 너 이거 보면 얼마나 속 터져. 저 전동차들 다니는 거 봐요. 여기는 지금 공사하고. 아주 개판입니다. 아, 진짜. 저러다가 이제 닭발선데, 응? 아, 앞에서 이제 나오면요. 여기가 일방통행 아닙니까? 일방통행이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, 좀 이쪽으로 오는 겁니까? 응? 단속도 안 하고. 아, 진짜. 저래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은, 아니, 전동차 쪽이 여기가 지금, 저기 뭐, 자전거도 다니지 말라 했는데, 전동차도 뭐, 어쩐지 일방 통행인데. 저러다 이제 부딪혀갖고 법원에도 저 사고 나고 저기 하고, 그러고는 또 이제 우리 국민들, 시민들 세금으로도 병원에서 뻐져가지고 있다가들 나오고. 아, 정말. 제가 무슨 뭐 피해의식 뭐 그래서가 아니고 진짜 탄식이 나와요, 탄식이. 네. This is, 아, 이제 안 해요, 안 해. 오늘은 2023년 1월 10일. 오늘 좋은 날이거든요. 로엘이 오는 날인데. 로엘이가. 대중이 때려 로엘이 온대. 그런데.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. 벌써 애땜 했어요. 그저께 그냥 막 난리 낯을 쳤어요. 나가라 그러고 그냥. 그래서 그냥 정초부터 애땜 했다 했는데, 이 좋은 날 지금 나와 봤더니, 아, 진짜 개판입니다. 어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난장판을 나눌 수가 있어요. 저닭 과태료 물리고 벌금 물리고 닭 감옥에 쳐놔야 됩니다. 금지행위 해놓고, 무슨 금지행위예요? 예?